횡성과 평창 경계인 태기산 줄기입니다. 이 일대는 생태자원 1등급으로 산자락 아래에는 1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풍력 발전기가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건설이 추진되는 풍력 발전기는 한쪽 날개의 길이가 65m로 기둥과 바로서면 높이가 175m입니다. 주민들은 풍력단지 예정지 주변이 풍력 발전이 편입되지 않아야 할 산사태 위험 1등급이지만 사업이 추진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규모 산사태가 있던 곳이지만 업체의 역량 평가에서는 없었다고 보고됐다고 주장합니다. 산사태가 심하게 났던 곳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이미 그 지도에 산사태 1급 지역이라고 다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도 풍력단지 예정지에는 초고압 송전선로가 설치돼 있어서 복합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다가 765 송전탑이 쓰러지면 국가대재앙, 국가정전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국가적 권장 사업인데다 마을총회를 통해 대다수의 동의를 얻었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은 돼야 되지 않겠나. 논란이 되고 있는 태기산 풍력발전 건설 계획은 강원도의 심의와 해당 시군의 인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재란입니다.